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멋진 이런 돌장관길이죠. 이 돌장관길 오프로드를 제가 하려고 제 오픈카를 데리고 왔어요. 제 오픈카입니다. 예, 빨간 오픈카. 예, 저 오픈카로 오늘 저는 여기 이 돌장관길을 오프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얘가 무슨 AI 기능이 있어서 아니면은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얘가 움직이는 것 같죠? 이 제 오픈카가 아주 이 멋진 녀석이죠. 자율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모드로 얘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얘가 스스로 이렇게 지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예, 자율주행 모드입니다. 제 오픈카죠. 지금 오픈카입니다. 예, 제가 지금 얘가 이 돌장관길을 지금 이렇게 멋지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덕산길을 가고 있는데요. 제 이 빨간 오픈카로 제가 지금 오프로드를 하고 있어요. 아주 뭐 멋집니다.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어요. 네, 이쪽이 많은 분들이 트레킹을 하는 그런 코스예요. 아주 풍광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 오픈카로 제가 지금 오프로드를 하고 있어요. 이 오픈카 아주 멋집니다. 아주 뭐 멋집니다. 이 정도의 덜컹거림은 있어야지 오프로드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오픈카인데요. 마치 광야를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기를 이제 올라가겠죠. 예, 저의 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저는 이 제 오픈카를 가지고 오픈카입니다. 신납니다. 아주 신나게 오픈카로 가끔씩 이렇게 그 오픈카로 오프로드를 하면요, 아주 그냥 스트레스 해소 완빵입니다. 이 멋진 길을, 이 멋진 땡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덕산길이에요. 저희 여기 덕산길 오프로드를 위해서는 북동에서 시작을 해서 여탄까지죠. 여탄. 여탄까지 이렇게 오프로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다니기가 좀 소홀하긴 한데, 돌장관길이어서 아주 그냥 쿵쾅쿵쾅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이리야. 와. 아주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 최고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최고. 오프로드, 오프로드 길이죠. 오프로드 길을 이렇게 오프로드를 한 번씩 해보면 아주 뭐 기분이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죽여줘. 예. 평상시에는 여기에 물이 많아요. 예, 물이 많아서 오프로드를 트레킹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는 덕산리 길이에요. 덕산리 길. 어예. 어예. 아, 광야를 달리는 이가 있다 그러면 아마 말을 타고 광야를 달리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멋진, 멋진 길이죠. 이런 멋진 곳을 이렇게 오프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납니다. 아주 신나. 이런 숲길을 이렇게 오픈카를 이렇게 타고 달리면 아주 재밌어요. 아주 신납니다. 제 오픈카입니다. 제 오픈카. 네, 오픈카. 또 멋진 곳으로 왔네요. 멋집니다. 여기에도 이 골짜기에도 집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멋진 멋진 깊은 골짜기죠. 예, 아주 멋진 데입니다. 이 오픈카는 길이어도 좋다, 길이 아니어도 좋다. 어디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데를 다 올라갑니다. 오픈카를 타고 이런 돌장관길을 한번 달려보면 아주 스트레스 해소야 최고입니다. 최고.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이 오픈카를 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이 오픈카 운행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돌장관길에서 오픈카를 타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멋진 숲속길을 걷고 달려가고 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멋진 숲길이네요.
질주할 수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이제 숲길을 다 벗어났어요. 아, 이제 숲길을 벗어나서 다시 또 돌창강길이 시작이 되네요. 이 멋진 돌창강길 최고입니다. 최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오픈카와 함께 이 돌창강길 오프로드를 보여드렸어요. 스트레스 받으실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오프로드는 오늘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멋진 말소입니다. 말소. 말소라고 하는 곳인데 아주 멋진 곳이에요. 스트레스 풀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오프로드는 오늘 여기서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